이태훈 선수도 마지막 골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170m 네. 이내에서 오! 굿샷입니다. 네. 거리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세컨샷을 하는데 아, 아주 좋은 이글 기회를 맞이합니다. 저 지점에서 그린까지는 8m 정도 오르막을 감안하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대부분 한 6번, 5번 아이언 정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정찬미는 162m예요. 아, 이 정도면 7번 아이언도 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핀의 앞쪽 방향 좋았고요. 흠이 모자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홀아웃했던 정찬민 선수의 모습인데요. 정찬민 선수가 이글로 마무리했네요. 네,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던 정찬민입니다. 사실 그동안 스코어가 좋지 않아서 참 마음고생이 많았고 어제 언더파를 기록한 이후에는 뭐 10번째 만에 언더파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좋아했던 정찬민인데 아쉽게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찬민 선수처럼 또 가까운 거리에 세컨샷을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골 이글과 함께 자신의 모든 공을 네.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김찬우 선수도 마찬가지네. 네. 선수들이 언제나 이렇게 라운드가 끝나